국회의원 이용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음악이 너무 경쾌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싹다 가라앉으시죠.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용으로서 지난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10개월 동안 시행실장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손발이 되어주신 분이 김은혜 후보예요. 김은혜 후보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손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입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옆에서 지켜봐온 결과, 대변인으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후보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나와서 여자 일을 포기해가면서 화장도 하지 않고 청바지 입으면서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고 항상 하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후보를 믿습니까? 아니면 방탄 배지를 달기 위해서 인천으로 도망간 이재명 측근의 김동연 후보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개방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김은혜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경기도지사 관사를 도민들에게 오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냐? 다시 재집권하면 청와대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는 당선되고 나서 경기도지사 관사를 국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도 마찬가지로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되고 나서 다시 도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관사를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도 모든 것들을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세우지만 민주당 정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돌려주면 다시 그들의 사익을 착취해서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를 도망가고 회피해서 인천으로 간 단일 후보를 한 김동연 후보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까지 온몸을 던져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김은혜 후보를 찍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경기도를 포기하고 도피하고 인천으로 간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우리 경기도민과 여주 시민들이 같이 합동해서 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과 내일 모레 사전투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투표는 6월 2일입니다. 진정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권력 또한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서 여주 시장 후보께도 여러분 많은 성원을 해서 6월 2일에는 꼭 대한민국의 심장인 경기도를 우리가 되찾아보시죠, 여러분! 6월 2일 여주 시민 여러분과 경기도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꼭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